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만드는 유튜브 영상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11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쉽고 빠르게 자막 넣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영상에 숨을 불어다 넣어줄 자막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유튜버들이 어떻게 그 영상을 편집했는지를 보도록 하겠고요. 또잘 되어 있는 자막들의 사례를 저희가 살펴볼 것이고요. 이것을 응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유튜브 메인 영상에 항상 노출이 되는 그 영상의 타이틀 넣는 그 이미지 작업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동영상 편집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핵심 기능들은 다 익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이걸 좀더 숨쉬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만의 소스, 나만의 말 그대로 요리에 나만의 특제 소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이러한 자막을 살펴보고, 실제 제작해보고, 영상에 넣어보는 그러한 작업도 해볼 것이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영상 편집을 마치고 제작한 영상 파일을 실제 유튜브에 업로드 해보았습니다.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 다시 한번 유튜브로 돌아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제가 한번 영상을 클릭해서 보죠. 자, 새 영상이 포토샵으로 파일을 만들어 봅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비화면이 있을 때랑 완전히 다르죠? 200픽셀에, 그 다음에 사이즈를 400픽셀에, 200픽셀에, 이런 항상 중간중간 요소들이 UTCP와 들어가 주니까 XD픽셀로 만들어 주시고, 확인을 눌러 보세요. 이 상태로 나만의 여기까지 외조를 내용은 제작할 수 끝이거든요. 있습니다. 엔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리즈를 예고하는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내용이 끝입니다. 사운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사운드가 마무리를 지어주니까 영상이 끝나는 느낌이 들죠. 제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그와 유사한 목록을 자동으로 찾아서 자동 재생을 해주는데 원하지 않으면 취소를 누르시면 되고요. 제가 보았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포맷의 동영상들을 자동으로 유튜브가 추출해서 다음 동영상 영역에 오른쪽에 쭉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굉장한 발전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아무런 영상 편집의 개념이 없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화면을 직접 캡처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항목들을 집어넣는 방법, 영상 편집하고 사운드까지 편집하고 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영상들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내가 한번 영상 편집을 하고 맨 처음 해봤어요. 뭐 이것저것 넣어봤어요. 잘 모르지만 한번 해봤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기술은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감각입니다. 감각. 어떻게 하니까 더 재밌어 보이네? 어떻게 하니까 더 발랄해 보이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동영상 목록으로 나온 항목들 보시면요. 이 썸네일이라고 하는데요. 미리 보기 동영 미리 보기 화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리스트도 나오고 내가 본 영상의 화면 자체에도 바로바로 떠요. 보시면은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타이틀이 다 들어있어요. 타이틀, 글씨, 글씨가 다 들어있어요. 아주 크게, 잘 보이게. 예를 들어, 흙수저 유튜버가 2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명 모은 방법. 딱 들어오죠, 글씨가. 그 다음에, 만능 양파볶음 대작전. 타이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첫 화면에 들어가서 사용자의 눈길을 끄는 첫 화면을 고의적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클릭하기 쉽게.
글씨 잘안 보이고 또는 사진만 있고 이런 건 사람들이 클릭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부족한 게 뭔지, 앞으로 해야 될게 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발전된 모습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또 덧붙여야 될게 뭔지 참고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렇게 잘 만든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전문가가 아닌데도 잘 만든 편집도 혼자 하는 그런 1인 크리에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내가 유튜버 촬영만 했다. 편집자는 따로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혼자 촬영하고 혼자 편집하고 자막도 알아서 혼자 넣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다른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저와 함께 하시면은 이러한 부분들 다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쭉 내려서 오른쪽 영역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글자 사진. 네, 글씨들이 다 있어요. 다 들어가 있죠. 자, 어떤 이미지는 이렇게 뭐 사진만 있는 경우 있어요. 타이틀이 없고, 이런 경우보다는 명확한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이런 항목이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영상 안에 우리는 강의 영상을 찍은 거기 때문에 이런 재미있는 자막들을 넣어주기가 조금 컨셉이 애매했는데요. 일반 유튜버가 이렇게 촬영을 한 영상을 보시면요. 그 본인 혼자서 촬영한 거잖아요. 근데 그 혼자서 촬영한 거 말로만 듣고 있으면 아주 심심한데 거기에 자막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어요. 자막이 들어가 있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는 이미지나 어떤 설명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클릭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옆에 마침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이라는 인기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눌러서 보도록 하죠. 자, 텍스트 광고 100. 건너뛰기를 안녕하세요, 해볼게요. 리돌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달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모은 방법과 제 영상이 다른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 쉬운 설명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분은 카메라 하나를 설치해놓고 촬영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우측, 화면 우측 보시면요. 리섭TV라고 하는 요 로고 정확하게 박아서 넣어놨죠.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 있게 넣어주는 워터마크 같은 거예요. 저도 로고를 넣어주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채널 로고를 만들어서 그걸로 통일성 있게 모든 영상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 정체성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설명 여기 들어갔네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라이프 앤 토크 앤 이슈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채널에 대한 설명을 이 자체를 로고로 해서 넣어주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자막 들어갑니다. 분명 한글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다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런데도 자막이 친절하게 들어가 줍니다. 자, 여기 밑에 이 자막을 하나하나 그 편집해서 넣어준 거예요. 계속 볼까요? 있습니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방법이나 멘탈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도전에 있어서 반드시 잘못하다가 10만을 찍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저도 보시면은, 구독자 100명을 모으기까지 한 달. 네, 이분은 인터뷰 중간에 이렇게 실제로 자기 유튜브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핸드폰 앱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면 자체를 이와 같이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필살기 영상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알고리즘 노출 구간에서 터트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 구독자를 떡상시킨 영상은 유명 유튜버들의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이미지들을 캡처해서 준비했다가 넣어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자료가 되는 화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여기 컨텐츠 내용과 로고와 자막이 되겠죠. 이번에는 다른 영상을 자, 한번 시청자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유튜버 자체, 크리에이터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네요. 자, 한번 재생을 해보죠. 방구석 자취남 슈퍼 송킴. 자, 보세요. 지금 자막.
자막 들어갔죠? 이 자막이랑 자막이 등장하는 타이밍과 그리고 자막의 느낌이 노란색, 발랄한 노란색과 크리에이터 분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닮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영상만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좀 심심한 느낌 들수 있었을 텐데 바로 시작 타이밍에 맞춰서 자막을 이렇게 넣어주죠. 빵! 하고 터트려주죠. 그래서 자막 크기도 영상 비율 보시면요. 하단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글씨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해시태그 같은 형태로 넣어주었어요. 자기소개죠? 여러분들의 단짝 친구, 이 휴대폰 어디서? 네, 그리고 여기서도 알수 있다시피 하단의 주요 문구는요. 이렇게 자막처럼 밑에다가 따로 넣어줬다는 거볼수 있어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동네 대리점에서 믿을 수 없는 가격, 공짜폰이라고 도배되어 있는 광고를 보고 주변 지인이 대리점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 지인에게 안녕하십니까, 호갱님.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이상 호갱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폰을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을 호갱의 자, 보세요.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요. 편집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딱 타이틀 꼭지 있잖아요. 주요한 문구 호갱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요 글씨 딱 나타날 때띵 하는 그런 사운드 넣었잖아요. 자막만 넣은 게 아니라 사운드 효과음을 같이 썼어요. 그리고 동일한 컨텐츠에는 동일한 타이틀을 썼고요. 또 다른 내용에는 다른 폰트를 또 사용했단 말이에요. 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갤럭시 S10E를 4월 10일에 단돈 3만 원 주고 샀습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그럼 폰 싸게 살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러 바로 갈게요. 주변에서 종종 폰 바꿨다고, 폰 싸게 샀다고 자랑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사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폰을 살때이두 가지 중에 한 네.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그 어려운 단어를 자막으로 찝어줍니다. 한손 위에 얹어진 것처럼 말이죠. 이거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그냥 글씨 넣어준 거예요. 근데 타이밍에 맞게 주요한 포인트라고 했던 주요 키워드를 이렇게 찝어주는 거죠.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기억을 하고 인지를 할수 있게끔 배려해 준 거예요.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됩니다. 공시지원금은 공시라고도 합니다. 공시지원금은 폰을 살때 제조사나 통신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금액입니다. 그냥 폰을 사면 누구든 무조건 지원받아서 할인받는 금액입니다. 통신사마다 다르고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수록 공시지원금은 높아집니다. 선택약정, 선약이라고도 합니다. 선택약정은 무엇이냐? 선택약정은 기기값에서 할인받을 수는 없지만 요금을 매달 25%씩 할인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69,000... 진짜 팁이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토크 위주로 잘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에 빠져들게끔 톤도 좋으시고요. 무엇보다 그냥 영상만 있다면 재미가 없었겠지만 여기 자막이 한 몫을 톡톡히 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틀 부분을 잘 꾸몄기 때문에 제가 클릭해서 들어간 것이죠.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휴대폰을 놓고 간단한 촬영을 하신다. 네. 이렇게 이런 정도의 화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편집 툴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특별한 뭐 영상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촬영한 거에 글씨 넣은 거. 그 다음에 가끔 효과음 넣어준 거.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리된 그런 영상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구독자, 이 뷰수가 조회수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분만의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직접 촬영하셔서 요게 간단하게 이제 사용자를 배려하는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자막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인트로 부분에서 이렇게 영상의 첫 화면 보이는 부분에서 타이틀을 또 하나 한번 넣어주시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 이제 이러한 부분을 할때그 편집 툴에 있는 글자 도구만을 이용해서 자막을 넣을 수도 있죠. 기능으로만 따지면.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영상에 맞는 분위기를 살린다든지 또 메인에 들어가는 인트로 화면을 딱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요 이제 영상 편집 도구만으로는 부족하고 포토샵 같은 그런 글자를 좀 더 꾸며줄 수 있는 툴을 써가지고 만들고 그 자막을 만든 것을 영상으로 가져와서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것만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영상에 굉장히 양념을 맛있게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어서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영상을 제작했는데 다른 분들이 만든 영상도 여러분들이 쭉쭉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자막 같은 건 어떻게 썼는지 편집 기술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 내가 뭐 이 사람이 쓴 것 중에 이런 기술이 있는데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걸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이런 효과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증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유튜브에 필요한 영상을 제작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이 제작하신 그런 강좌, 다른 영상들, 제작하신 다른 크리에이터가 제작하신 영상 그걸 보고 그런 형태들에 비슷하게 만들어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것들을 많이 한번 검색하셔서 다른 유튜버들은 어떻게 직접 편집을 하고 녹화를 하고 또 작업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한 이제 여러분들께서 편집하실 영상 콘텐츠와 비슷한 또는 다양한 종류의 자막을 직접 보시고 눈을 익히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1인 방송하는 유튜버들도 이런 방송 속 이런 잘 되어 있는 작품들의 자막 스타일을 많이 이제 참고하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유튜브 영상 제작을 입문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처음부터 막 나만의 스타일 제작하기 너무 힘드니까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방송들에서 어떻게 자막들을 넣는지 어떤 타이밍에 또 기분의 변화에 따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또 어떤 언급이나 또는 대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설명글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막을 만들려고 해서 다른 방송이나 다른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자막에만 눈길이 가시게 될 겁니다. 아 여기서는 이렇게 했겠네 여기서는 이 효과를 썼구나 네 이것과 이런 부분은 약간 비슷하네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런 폰트를 사용했네 이런 부분들 또 컬러로 표현하는 부분 또는 크기로 또는 약간의 움직임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방송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가장 잘 만들고 있죠. 실제 전문 디자이너들이 영상 작업자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또 실제로 자막만 따로 만드는 그런 역할이 또 있다고 하죠. 1인 방송에서는 물론 혼자 다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자막 작업만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작업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요. 또 많이 배우게 됩니다.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에서 몇 가지를 좀 한번 저도 같이 모아보았어요. 그래서 각 게스트가 등장할 때마다 똑같은 폰트를 물론 쓸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또 단어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임팩트를 다르게 주기도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왼쪽 상단에는 방송 로고가 들어갑니다. 일단 이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심볼이라고 할 수 있죠. 해당 방송의 심볼. 그 다음에 배경 보시면요. 배경이 여기서는 학교가 배경이잖아요. 교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상징하는 어떤 보드, 칠판 배경의 이 녹색 배경이 회차가 달라지더라도 항상 통일성 있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더라도 아, 이게 하나의 방송이구나라는 그 통일성, 세트장 배경의 통일성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내에서 촬영하신다, 그렇다면 한 장소, 에서 뒤에 어떤 배경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동일한 이제 단색 벽면을 보이게 하셔도 되고 하여튼 여러분만의 어떠한 그 여러분만의 특징을 나타내고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동일한 통일성 있는 배경이라든지 어떤 장치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선 그 장치를 이 배경과 세트장으로 썼죠. 별로 특별한 건 아닌데, 이런 배경 자체가 통일성을 주고, 로고 자체도 이미 통일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단 자막을 봐야죠. 먼저 왼쪽에서는요, 가장 첫 번째는 이 출연자가 굉장히 나이가 어린 출연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잘한 어떤 장기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를 크게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런 꽃과 같은 귀여운 이미지까지 같이 넣어주었어요. 마치 짜잔 하고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넣어줬죠. 글자는 굉장히 크게 넣어주었고요. 가로 화면을 보시면요. 이 꽃까지 포함해서 자막이라고 썼을 때 하단이 거의 꽉 차도록 이렇게 큼지막하게 넣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크게 딱 강조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 화면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역시 잘하는 부분을 찝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모짱 앤드 댄스짱 이관왕 해서 여기에서 이관왕이라는 것이 어떤 메달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글자에도 어떤 그런 금색이 반짝이는 느낌으로 색상을 넣어주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반짝반짝 이렇게 마치 메달이 빛나는 듯한 느낌으로 글자에 반짝이 효과를 넣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데코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살짝살짝 다르게 넣어주는 거예요. 역시 하단 가로 부분이 꽉찰 정도로 넣어주었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컷을 보시면요. 여기서는 뭔가 경고하는 말투잖아요. 또는 어떤 이 인물이 화가 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자막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 말하는 것 같은 폰트, 이렇게 궁서체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뭐 어금니 꽉 이런 거. 글씨 살짝 넣어줬고요, 작게. 그다음에 막 이글거리는 이런 불 느낌 이런 거 넣어줘서 그냥 평범할 수 있는데 감정을 글자 안에 넣어준 거잖아요, 그죠? 이런 센스가 아주 돋보여요. 그다음에 네 번째 컷에서는 짜잔 하고 등장하고 있는데 역시 약간 위랑 비슷하게 반짝이는 악역퀸 이유리 이런 식으로 근데 컬러를 다르게 했죠. 그래서 시청률 재패, 요건 흰색으로, 악역 퀸, 요거는 분홍색으로, 그다음에 이름 부분은 조금 크게 해서 노란색으로 해서 여기서는 어떤 장식을 주었나요? 양옆에 조명이 밑에서 쏘고 있는 장식을 넣어줬죠. 그래서 자막도 이제 글자만으로도 자막을 쓸수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그 이미지를 도와줄 수 있는 간단한 이미지 이런 아이콘 같은 부분들을, 장식들을 적절히 넣어주면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임팩트를 줄수 있어요. 물론 방송처럼 다할수 없겠지만, 아, 이렇게 글자만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스티커 같은 요소들도 같이 넣는구나.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들을 직접 그릴 순 없어도 소스를 찾아서 넣을 수는 있겠죠. 네.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또 감정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화가 난 말투에서는 이렇게 불 배경과 함께 글을 사용했구나.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죠. 다음 또 다른 방송을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다양한 토크를 하는 그런 TV인데요. 여기에서는요, 설명이 많이 나와요. 자기 나라에 대한 어떤 설명, 서로 모르는 문화에 대한 설명. 그때 그 설명을 재미없게 자막을 딱 이제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첫 컷을 보시면 터키 말 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타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틀을 넣어주었어요. 이렇게 두 줄로 넣어준 경우이죠. 그래서 설명 같은 경우는 크게 넣지 않고 보통 이제 다큐나 어떤 토론, 설명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고딕체
평범한 흰색 고딕체 배경을 검정색 사각형으로 깔끔하게 그냥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한 번 더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인물이 뭔가 알아들은 듯한 오호 이런 말 있죠? 요거를 이렇게 얼굴 근처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뭔가 내가 깨달았다. 그럼 아하. 아니면 아니. 뭐 이런 식으로 감탄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물 옆에 이런 식으로 뭔가 필기체 같은 느낌으로 넣어서 딱 여러분들이 각각 해주면 그러면 훨씬 더 재밌어져요. 네, 이런 방법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인물 옆에 말을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막들이 조금씩 달라지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 상황, 있었던 일을 그냥 이야기할 때 역시 타이틀을 간단하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냥 고딕체로 큼지막하게 넣어줬는데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 이름을 지명할 때는 그 자체 로고를 자막 안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컷에서는요, 역시 여기서도 이 자막만 봐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라는 설명을 넣기도 했고 영국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글씨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목소리가 작아질 때 자막도 작아진다. 이런 센스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런 팁을 한번 응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막 설명하고 있다가 자신이 점점 없어져서 목소리가 작아질 때 편집을 하지 마시고 사운드 편집, 사운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자막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말이 컸다가 점점 글씨가 작아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방식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2컷을 잡았을 때 네 번째 컷이죠. 두 명을 같이 잡았을 때 서로 상반되는 표정인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반전이 딱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완전히 다른 폰트로 조그맣게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포인트를 딱딱 잡아주는 형태로 대사를 그대로 자막으로 옮겨주는 작업.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폰트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림자 같은 효과나 어떤 여기 작아지는 목소리에 들어간 배경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캠타시아 같은 단순한 툴에서 직접 제작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전문 툴인 포토샵. 포토샵을 사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되는 자막들은 디자인이 조금 필요하고 장식이 조금 필요한 경우에는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서 그걸 가져와서 영상 위에 얹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또 단순하게 그냥 글자만 입력을 하는 경우 그런 자막 같은 경우에는 캠타시아 도구에서 또는 영상 도구에서 바로 입력해도 되죠. 근데 이제 반드시 이제 이미지 툴의 힘을 빌려야 될 때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자막을 배우실 거면요, 그냥 그 영상 편집 툴로도 자막을 넣을 수 있지만 좀 더 재미를 위해서 여러분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좀 더 많은 구독자 수를 위해서 이런 편집 능력을 팁을 조금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잘 되어 있는 방송 자막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을 한번 비슷하게 작업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만의 자막 세트도 제작해보시고 그걸 가져다가 실제로 유튜브에서 상황에 맞게 영상에 맞게 한번 제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자막을 살펴보았고요. 또한 자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저희가 잘된 샘플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을 위한 도구, 보조 도구라고 할 수 있는 포토샵을 사용해서 영상 자막을 만들고 또 입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